아, 저도 여태까지 새 식구를 모시고 일일 세미나 뭐 강원도 속초부터 해갖고 몇 년 동안 이렇게 모시고 갔는데요. 아,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버님께서는 우리 그 VIP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는 기대와 기반은 아버님이 다 닦아놓고 저희들이 거기에 참여하고 동참할 수 있게끔 다 해놓으셨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물론 멀리 모시고 가서 뭐 온천을 간다 해서 모시고 가는 그런 동기도 있지만 지금은 저희들이 청평이 가기만 하면은 은혜 받을 수 있는 공간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 우리 전도 팀장님들도 먼저 가서 답사를 하면서 5대 나무를 다 공부를 하고 오셨어요. 왜냐하면 내가 청평에 갔을 때는 사랑나무에서 그냥 기도만 하고 왔을 뿐인데 내가 누구를 데리고 갔을 때는 설명을 할 줄을 몰랐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저도 이제 모시고 가고 설명을 해야 되니까 공부를 하게 되고 더 상세히 들여다보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팀장님 중심으로 모든 건지 움직여졌고요. 지금은 우리 교구장님이 말씀하시는 소그룹으로 지금 뭐 버스 두 대, 세 대, 네 대도 물론 중요합니다. 강의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들은 소그룹으로 봉고 한 대, 두 대로 해서 정말 그 사람들하고 관계 맺기가 잘 이루어진다면 그냥 교회는 따라오게 되었다고 봅니다. 이번 주 일요일날 거기 갔다 오신 분 중에 예배를 참석을 하셨어요. 아마 그 동부일 겁니다. 그죠? 북부도 오셨고요. 이게 하루 만에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진다라는 거는요, 참 쉽지가 않고, 그렇지만 결국은 그게 뭐냐, 참 부모님의 말씀이더라고요. 그게 하나하나 세포마다 스며들어서 이게 이루어지는 거죠. 저희들이 해내는 거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저도 사실은 파쿠 골프를 처음에 경험해보고, 와, 이게 좋아서 우리 전동 팀장님한테 얘기해도 사실은 전도 팀장님들도 아이고 뭘 그런 거 우리가 해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직접 가서 경험해보니까 야 이 세미나 할 때 이 데리고 오면은 기가 막히겠다 해서 해보니까 10일 날은 너무나 좋은 또 버스를 타고 오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도 우리 통일교회에 대해서 아버님에 대해서 어머님에 대해서 안 좋게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30년을 우리 김하원 목사님하고 연결되고 관계를 맺었던 분이 이번에 오셨어요. 근데 제가 버스 안에서 우리 김은열 팀장님들을 소개하면서 김은열 팀장님이 이제 아이를 12명 놓고 또 이렇게 해서 위하여 살아라고 해서 참 부모님 말씀을 실천한 사람이 이 가정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것이 결국은 뭡니까? 참 사랑입니다. 우리 문 총재님께서 주셨던 이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가정인데 이게 바로 참 부모님의 사상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러는데 제 입술에서 그 얘기를 나오는 거예요. 우리 참 부모님, 그러니까 저희들은 고백하는 참 어머님은 14명의 자녀를 두셨습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별별 대기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참 뭐 문선명 총재님이 부인이 몇 명인지 아느냐고 라고 떠들고 대는 사람도 많고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분명히 알고 가시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저녁에 여기 도착해서 식사를 하시고 저를 손을 잡고 사실은 나도 그렇게 알고 있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여기 와서 이제 알고 누구한테도 그렇게 얘기 안 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하루에 저희들이 일일 교육 갔다 온 소감이었어요. 이게 소그룹으로 이루어져야 관계를 맺어져야 친해질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멀리 가는 것보다 청평에만 한 시간이면 갑니다. 한 시간 가고 한 시간 오기 때문에요. 거기서 충분하게 그 사람들을 교육하고 친해질 수 있는 아마 좋은 장소들을 아버님은 이미 다 해놓으셨습니다. 파구 골프 그 잔디밭이요. 국내 잔디입니다. 진짜. 서울에 난지도 쪽에 두 개 정도 있어요. 서울에요. 파쿠 골프하는 골프가 거의 인조입니다. 우리 그래서 여기 청평으로 많이 오고요. 거의 매일 그 파쿠 골프 대회가 진행이 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거를 우리 식구들이 경험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세상 사람한테 우리가 전달을 하고 경험을 얘기를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6월 24일 날
또 일일 교육이 잡혀져 있고요. 또 지역에 우리 목사님 중심으로 버스 한 대가 아니라 봉고 한 대도 좋습니다. 내가 한 명을 전도하기 위해서는요, 사역자가 세 명이 달라붙어야 됩니다. 그래야 확실한 전도가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우리 7월 9일 날 기성축복으로 연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